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.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.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.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. 살은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.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. 사는 게 별거 없더라.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두 사람 웃으며 살아가야. 자식보다 자네가 좋아 돈보다 자네가 좋아.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.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. 자, 진심원 씨가 부른 보약 같은 친구를 멜로디하고 들어가고 섞는 오브리 스타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. 여기는 지금 통캠의 야외 무대인 한 바퀴 쓱 둘러 보여주시죠. 예, 최근에 또 우리 야외 무대가 생겨났는데 저는 여기에서 365일 정말입니다. 365일 항상 통기타 라이브가 흐르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언젠가 여러분이 눈여겨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통기타 음악을 좋아하시고 통기타를 또 즐겨 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여기를 한번 출입해서 여러분들 이 무대를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보약 같은 친구, 결국 여러분들이 다 보약 같은 친구입니다. 그죠? 자식이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겠지만은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.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.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.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. 이런 성인 노래들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. 이렇게 부르는 맛보다는 그죠 그죠. 아침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. 이렇게 멜로디를 쳐주면 훨씬 맛이 나죠. 하지만 이 멜로디를 치는 것이 그 이제 결국 한 단계 한 단계씩 뭔가 그 연습을 해나가야겠죠. 그죠? 그래서 그런 이 보약 같은 친구에 대한 실전 연습에 대해서는 제가 또 그 홈페이지에서 사이트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.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. 고맙습니다.